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무대 인사 있는 거 알고 이렇게 찾아주신 거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영예 출연의 감독 김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네, 안녕하세요. 김하빈입니다. 아,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시작 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뭔가 이따 있게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저는 외군입니다. 파죽지수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갈 겁니다. 긴장하시고요. 저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30년 일이지만 저희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분명히 깨어나는 무언가의 생각이 든다면 잊고 있었던 걸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스타그램은 필수고요. 저희 영화가 재밌으면 네이버 평점에 10점 만점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옥택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시원한 영화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사진 많이 찍고 계시죠? 네. 네, 그 손가락으로도 좋은 리뷰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준서 역할의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귀한 토요일 날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하고 오셨을 거고, 또 혼자 오신 분들도 또 본인에게 네, 귀한 시간을 또 이렇게 주실 텐데, 아마 좋은 에너지 받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화 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더 행복하시고, 또 영화 한 잔 한번 더 보시고, 네,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영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와키자카 사의 역할을 맡은 이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그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면 아마 시원하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스크린 속에서 어떻게 연기를 또 하시는지,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멀쩡하지만 영화 속에서 어떻게 또 변해있는지 보시면 이야기의 재미가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용 역할을 맡은 박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영화가 아침 기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200만, 300만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주말을 저희 영화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도 좀 더 무대 인사 당기면서 관객분들 만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고 좋으시다면 네. 괜찮은 입소문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주화 수사 이순신 역대 배우 박혜인.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무지덥습니다. 네, 이 극장 안도 파란색 바닷속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 영화 또한 430년 전에 있었던 한산해전 전투를 한산도 앞바다에서 정말 치밀하고 팽팽하게 전투를 벌이는 내용을 51분간 후반부에 끊임없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장면들 보시면서 올 더운 여름 시원하게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기 하나 저기 우리 넘으신 우리 어르신도 계실까요? 아, 여기? 아, 그러면 이렇게 극장 더운 날 왕님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한테 저기 무병장수 그리고 하시라고 드릴게요.
네, 소중하게 잘 사용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드리고 네,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 극장에 이렇게 와주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 네.